정책, 폴리시라고 하죠. 정책이 상향적 변화를 유도할까요? 하향적 변화를 유도할까요? 파트너한테 물어보세요. 톱다운일까요? 버텀업일까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모두 다 맞힐 수 있는 아주 쉬운 질문으로 했습니다. 이건 키스 존슨이 한 얘기인데요. 정책이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정책이 여기 있는데 보이시죠? 이 정책이라는 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물론 정책 이반자가 정책을 결정하면은 욕구 수요자라든지 욕구 분석가라든지 메소돌로지스트 교수 개발자라든지 메트로스 라이더스 교재 개발자라든지 teacher trainers 교사 훈련자라든지 teachers learners 모든 영역에 syllabus 프로그램 클래스룸 해왔고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우리 영어 교육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무슨 정책이 나오겠죠? 그럼 저러한 우리가 가르치는 교실서부터 교재, 교수법, 교사훈련 이런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 바람직한 거냐? 이론상으로 보면은 꼭 그렇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뀔 수 있는 어떤 영어 교육 정책에서 변화의 흐름이 될 수 있다 해갖고 클래스룸 중심으로 해서 학교, 지역, 사회로 확장돼 나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어떤 혁신에 있어서 핵심은 교사와 학습자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쪽에 여러분은 더 호감이 가시는지요? 파트너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쪽으로 할까? 네. 자, 오늘의 얘기는 정책이지만 사실은 케네디가 얘기했듯이 영어 교육실의 혁신은 정상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려면 클래스룸에서 혁신을 위해서 인스티튜션, 에듀케이셔널, 어드미니스트레이프, 폴리티컬, 컬처럴까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영어 교육의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간 정책 변화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보고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4차 산업혁명이 오면은 어떤 정책이 과연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가 영어 교육 전문가로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오늘 주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 놔둬서 뭐합니까? 딱! 자, 파트너한테 질문 하나 합시다. 지난 20년 동안 생각나는 중요한 영어 정책 있으면 하나 얘기해 보세요. 자, 카탈로그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뭐 English Immersio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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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짝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냥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모든 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리스팅 하는 것 중에서 아닌 걸 얘기하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들을 다룰 거니까요. 일단 초등영어교육정책이 1997년에 실행됐다. 얘기하신 분 있나요? 네. 좋습니다. 영어마을. 지금은 접었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얘기하신 분 있죠? 접었습니다. 600억인가 들어간 것인데. 다음에 에픽 프로그램, 잉글리시 프로그램 인 코리아.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고요? 이따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궁금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인서비스 티처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자, 교사 교육. 굉장히 많이 강화됐었고. 그 다음에 EBS KSAT. 저 뭐예요? EBS 연계정책.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언 레퍼런스 테스트. 뭐예요? 수능? 절대평가 정책. 네. 이것 위에 또 얘기하신 분 있습니까?
네? TE. 아, TE. 아, TE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In 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에. 또 생각나는 정책. 뭐네? 아, 교사 이전. 교사 이동. 아, 그런 정책이 있었었죠. 그건 수급이 되지 않아 갖고. 그러니까 정말 아, 초등교사. 그러니까 교실을 확장시키고 학생들은 많아졌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대선 공약이었죠. DJ 때. 그래서 확 늘어났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중등교사분들을 갖다 모셨는데 아, 그거는 안 다뤘네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오. 또 아. 아, 네. 사교육. 네, 네. 선행 학습 금지 관련해서 네. 그거 있습니다. 네. 또 네? 자율학습 금지. 네. 그렇죠. 있었었었죠. 또. 아, 근데 이렇게 다양한 정책이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그렇네. 네? 뭐 정책,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으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게 교육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4차 혁명 되면은 무슨 정책인가 또 나오겠죠? 아, 가봅시다. 달려봅시다. 초등영어 교육. 자, 짝과 함께 초등영어 교육 정책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초등영어 교육 정책이 실패했다면 우리는 초등영어를 지금 하지 않고 있겠죠? 네, 일단 초등영어 교육은 내용은 어떨지 몰라도 정책적으로는 성공한 정책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특별활동 수업으로 영어가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95년 당시 그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어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초등영어,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영어교육 97년서부터 실시하라고 하면서 결정이 내려져 갖고 그때 프로젝트가 이제 발주가 돼서 95년에 연구가 시작되고 그러고서 97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설문조사하고 관련돼서 이제 초등 그 교대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수님들하고 그러니까 사대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프로젝트 형태로 개발하고 교육과정 만들고 그렇게 됐는데 말씀드렸듯이 82년서부터 특별활동 교육과정에서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초등으로 이렇게 안착시켜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당시 이제 개인적으로 저 관련해 갖고 설문조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때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얘기하면은 선생님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수법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으로 나왔던 것이 과제 중심의 교수법이었어요. 문법 번역식보다 더 낮은.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갖고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여쭤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과제 중심의 교수법이라는 게 숙제를 해주는 숙제 아니냐. 그러니까 타스크 베이스 랭귀지 러닝이 아닌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념적으로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97년, 한 20년 전이죠.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쭉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포샵을 안 하고 이거 어차피 이제 사진 찍어왔는데 초등학교 수업에 있어서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은 의사소통 중심적으로 활동적으로 많이 이렇게 방향성이 나갔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 성공한 것은 사교육 덕분이다. 어떻게 보면 사실이기도 하죠. 네. 초등학교에서 공교육이 시작하니까 학부모님들 공교육에서도 시작하니까 우리 영어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사교육적으로 확장이 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바뀐 것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자, 이 영어마을 떴습니다. 아, 자, 파트너한테 영어마을 가본 적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됐을까요? 왜 다 접었을까요? 자, 왜 영어마을은 닫았을까요? 사실 영어마을 보면 2004년서부터 경기도에서 시작했죠. 그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손학규 지사께서 시작을 해갖고 상당히 그분이 정치적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도 도움을 줬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그런 영어 마을이 생겼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2008년 경에는 한 154개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있었다라는 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분별한 설립, 그 다음에 교육소와 지리적 분산, 적정 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설립해서 중복 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수도권 집중에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은 비판을 받고 닫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어 교육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접혔을까요? 네, 접근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것이 그 다음 이제 도지사 오시고 이것을 프로젝트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수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연구자로 참여를 해서 했는데 그 도지사께서는 아 이걸 닫았으면 하는 그런 정책적 방향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로서는 아마 키자니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닫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영어 교육에 있어서 효과성으로 봤었을 때 차라리 그 비용 갖고서 오히려 여름이나 겨울에 외국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라는 형태의 생각들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작될 때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졌지만은 또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또 접을 수 있는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건 뭘까요? 네, 이거는 그래도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잉글리시 온리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 차원에서 자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안에 가면 이제 영어만 쓰게끔 하는 것이죠. 이거는 당시 이제 물리적으로 그런 영어 마을의 붐에 맞춰 갖고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도 이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문제되는 거는 이런 것을 운영할 때 가 있던 원어민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선생님 물이 쭉 빠져 갖고 그런 점들이 이제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 대비되는 게 이제 크게 펼쳐놓으면은 많은 주목을 받지만은 그것이 시대성을 반영하게 된다는 거하고 이런 작은 것들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니트. 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니트는 없어지는 것이 좋았다. 아니다, 아쉽다. 다시 살려야 된다. 파트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트. 네, 얘기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전체 분위기 어떤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영어교육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자, 니트 없어진 게 잘 됐다 손 들어봐 주세요. 몇 분 계신다? 한 여섯 분. 니트는 다시 살려야 된다 손 들어봐 주십시오. 일곱, 한 여덟 분. 뭐 있든 말든 그렇게 크게 상관없다. 네. 네. 이래갖고는 다시 살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레벨 1, 2, 3 해갖고, 원래 이제 그 2007년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만들어 와갖고,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제가 숫자를 못 외우기 때문에 이건 숫자는 적어놓고 봐야 돼요. 2012년에는 한 57개국에서 1차, 2차 시험 이렇게 시행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600억 이상이 들어간 프로젝트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5,000명 이상의 중고등학교 채점자 훈련까지도 됐었었고, 그 다음에 외대로서는 굉장히 그 센티멘탈한 이 감정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1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당시에 안병만 장관님께서 원래 사실 이조 장관이 계획했었고 청와대 수석 시절에, 그 다음에 안병만 장관이 있을 때 이제 진행이 됐고, 다시 이제 이조 장관이 맡으면서 좀 더 공고화되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니까 없어지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당시에 봤었을 때 국가외농평가시험 1급은 그 외대가 개발한 플렉스라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들 계시죠? 제가 플렉스 센터장까지 했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나오면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든 틀을 갖고서 상공회의사랑 같이 5개 컨소시엄이 만들어지고, 1급은 이제 개발 진행을 했었었죠. 외대, 그다음에 서울대 탭스 있으니까, 그다음에 숙명여대 메이트라는 곳 있으니까, 그다음에 고대 이렇게 들어오고 상공회의소 해갖고 컨소시엄을 개발을 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정권이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잘 되니까 이제 그것을 국립국제교육원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관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2, 3급이 안 되니까 같이 1급도 닫은 이런 형태의 상황입니다. 근데 현장 선생님들께서는 저 2, 3급에 있어갖고 말하기 쓰기 굉장히 훈련들을 맡고 많이 훈련했었고, 그다음에 그걸 관련해서 출제하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교육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좀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바라시는, 그런 훈련을 받거나 출제 관련된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영어 교육 전문가로 봤었을 때, 여러분 이따 나오는 얘기와도 관련되겠습니다만, 그 절대평가제 있지 않습니까? 절대평가제로 갔었을 때에 등급 구분이 잘 안 된다라면 수시평가로 우리가 학급에 있는 수행평가를 진행해야 될 텐데, 수행평가할 때 이것이 다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은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재적으로 5,000명 이상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어떻게 물꼬가 터지면 그분들은 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정책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건 근데 제가 사심 있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1급 개발에 관여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요? 평가에 있어서 그 외국 제품 쓰지 말고 국산품으로 좀 쓰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니트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거를 진행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워시백 이펙트 테스팅에 있어 갖고 환류 효과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배가 쭉 가면은 배 뒤로 물결이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교육의 방향을 결정되는 그런 효과. 그래서 시험에 있어서 듣기하고 읽기뿐만 아니라 수행 프로덕티브 스킬인 말하기하고 쓰기를 실제로 시험에 넣으면 교육 현장이 바뀌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의가 있었으니까요. 네. 다음으로 이제 보면은 당시 IBT하고 포스킬스 이렇게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시험을 진행했던 거.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에픽코리아인데 이 에픽코리아는 1995년에 원어민 보조교사로 1995년입니다. 59명을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투기합니다. 공교육 현장에. 물론 이제 사교육에서 많은 원어민 선생님들을 채용하고 있었지만, 그러다가 많이 늘어납니다. 2005년엔 1,700명. 그래갖고 딱 보면요, 2010년을 11년을 축을 해서 쭉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2011년이 뭐한 날이죠? 뭐 어떤 연도죠? 네, 2012년 네?
그 정권이 이렇게 바뀌는 MB에서 무슨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 이게 참 이게 녹음돼 갖고 어디 동영상이 어떻게 이렇게 외국에도 나간다며요. 나 이게 정책 얘기하러 와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런 얘기 있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 MB 때 굉장히 영어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정권에서 굉장히 그 공교육에 투자되는 일단 투자 지원금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학부모님들도 영어 교육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은 건가?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도 힘이 빠지게 되고 전반적으로 영어 교육 하시는 분들이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일단 이거 녹음만 안 되면 더 심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 네. 자. 어쨌거나 그리 돼서 그리 되었습니다. 네. 자. 요새는 에픽 하지 않고요. 치픽. 차이나 프로그램 인 코리아 해갖고 오히려 중국인 중국어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정책적인 것이라기보다도 그 교육부의 그 공무원 사회에서 차이나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 제가 니트 일금 만들면서 그 뭐 기회가 많아서 이제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러면은 아 이제 영어 시험도 만들고 하니까 그 다음엔 우리가 중국어 시험도 만들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언제? 2000년도 벌써 초반 2010년도쯤에.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치픽 그것도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차이나 프로그램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직도 그래도 영어가 셉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치픽 잡 컷 인 코리아 하면서 뭔가 직장이 없어지고 있어 뭐 이런 표정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2017년도에는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몇 명을 뽑냐면요. 694명만 뽑는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을. 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것과 맞물려서 아, 이거는 뭐 넘어갑시다. 글자 우리 산수 약하죠? 저도 이거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힘들어 갖고 넘어가겠는데 교원 연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원 연수.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투여하는 돈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아, 이러한 와중에 교원연수가 항상 많이 강조될 때는 TEF도 자격증을 따야 된다. TESOL 자격증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TESOL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해갖고 이게 전 총장님이고 이게 접니다. 뭐 이렇게 TESOL 서티피케이트라든지 아니면 TE 자격증, Teaching English in English 그런 자격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영어 교사로서 필요하고 갖춰야 될 것으로. 덕분에 이제 교사들의 레벨은 업이 되었지만은 지금 현대 와서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영어 교사 양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아닌가?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라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4분 남았네요.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수준별 수업 얘기도 좀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지는 슬라이드에 넣지 않았습니다. 수준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중에서 수준별 수업 있잖아요. 수준별 수업에서는 저 7차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강조됐었습니다. 교과서도요 보면은 그 당시에 교과서 하나 있고 워크북 있고 워크북에 수준별로 나눠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수준별 수업이 한참이던 2000 잠깐만요. 제가 자료에 숫자는 약해서 이거는 봐야 되는데 실제로 2008년 정도 한 10년 전 정도 같은 경우 수준별 수업이 약 한 전국에서 한 70-80% 정도가 이루어지고 교과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요. 그러니까 2018년서부터 이제 그거 맞춰 가지고 17년서부터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교과서가 쓰이게 되는데 수준별 수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교육과정에. 네. 뭐 있다라고 뭐 강조하죠. 나중에 한번 체킹해 봅시다. 네. 그 과거에 강조하던 것에 비하면 이렇게
없어졌다는 거. 실제로 왜 없어졌을까요? 궁금하죠. 수준별 수업이 왜 공교육에서 없어졌을까? 사교육에서는 다 수준별 거의 진행을 하잖아요. 소규모 수업이고.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저도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서 슬라이드 안 넣었고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EBS. 아, EBS 수능 연계 정책은 어떻습니까? 파트너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진행될 거 아닐까? 네, 이게 2004년서부터 나온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정권이 바뀌면서도 장관이 바뀌면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네? 네, 사교육비를 줄여요. 또? 교육기획 편준화. 좋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말하기가 좋은, 광고하기가 좋은. 아, 그리고 교육부에 있는 분이 EBS 사장님으로 많이 가세요. 협조가 잘 돼요. 어, EBS 그 이게 또 녹음되고 있죠. 어, 예.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말을 아니요 괜찮아요. 그 편집한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EBS 그 최초의 그 시행할 때는 영어권 그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제 출제하러 들어와서 연기한다라는 것이 그냥 주제만 소재만 연기한다 이렇게 해서 문의만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그 관련 출제 담당자분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문제 지문 똑같지 않으면 다르다라고 여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나름대로 사교육 뭐 그런 것 뭐 기회균등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요. 그리고 그래서 또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점은요,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영어 쪽입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EBS 교재 검토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보면은 이 지문을 영어 지문을 따서 쓰잖아요. 근데 그 지문에는 카피라이트를 받지 않고 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영어 전문가로서 원문을 갖다 카피라이트에 걸리지 않고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경우는요, 제가 가르치는 수업에서 수업 목적으로 비영리적으로 쓸 때는 그 카피라이트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다섯 단어 이상 걸리면요 카피라이트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 카피라이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EBS의 뒤에 저작권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향후 만약에 그 원문의 저작권을 누가 요청한다라면 뭐 국가적인 망신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거 좀 전문가로서 좀 걱정도 있고요. 곧 끝낼게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이트에서 EBS 기출 변형 문제를 내잖아요. 그것을 EBS에서 고발을 못해요. 자, EBS. 제가 봤을 때는 지속될 것이지만 그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영어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라면은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정리합시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5분 이상 잡아먹었습니다. 이거 쭉 정리한 거고요. 넘어가도 되죠? 네. 있으면 보니까. 현재 정책 중에서 선행학습 금지법하고 대수능 절대평가인데요. 이 절대평가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할 얘기도 많고 학회에서 제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수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문항 분석도 같은 것도 여러분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커스코어도 이렇게 어떻게 주는지도 나중에 기대면 얘기하고요. 어쨌거나 이게 1년은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출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재수생이 양산되고 재수생들이 봤었을 때 작년 시험보다 더 쉬웠다. 작년 시험보다 더 어려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절대평가에 아예 틀이 흔들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1년 시험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2년, 3년 차 갔었을 때 재수생들이 어떻게 시험에
난이도가 균등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의 기조가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영어 쪽 이렇게 한다니까 뭐 사교육은 자 이제 영어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끝내고 고등학교 때는 뭐 그냥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다 1등급 받고 대학 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래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아주 기쁨을 느낀 정책 입안자들이 그럼 수학도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고서 계속 넓혀가고 있다는데 2, 3년 가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전문가들이라면. 네. 네. 뭐 서로 묻고 대답하는 시간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많이 가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정책들이 많은데 우리 4차 산업 혁명이 되는데 앞으로 새로이 들어서는 대통령한테 뭘 우리가 요구하면 좋을까? 파트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바라고 싶으십니까? 네. 네. 실제로 물어보면 됩니다. 아, 궁금하시죠? 영어교육 전문가로서 캠프에 질문서 보내세요. 네. 제가 시간이 되면은 요 다음 슬라이드로 하나 준비했던 게 뭐냐면 제가 2007년에 하도 궁금해서 이명박 캠프, 이인재 캠프, 그 다음에 하여튼 그 당시에 나섰던 여러 대선 주자들한테 설문지를 공통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다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뭐가요? 뭐가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아, 저는 제 얘기 빨리 하고 슬라이드 넘겨야지 다음 거 가니까. 아, 교실 현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산업혁명, 테크놀로지 하면은 어차피 멀티미디어라든지 모던 테크놀로지가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수업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고서 그런 것이 실제로 실행하고 평가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원래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이론의 근원에서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땡큐 하고요. 여기가 비워야 되니까 2분만 그러면요.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2007년도 겁니다. 쭉쭉쭉 해갖고 그 당시 12월 19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아이 제가 이거 금년 여름에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이 근데 그놈의 뭔 일 때문에 거시기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저렇게 못하게 됐어요. 네, 자 정책인 제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봤죠 아까? 네, 뭐 이런 거 이제 뭐 이런 거. 자, 예, 설문지 다 돌렸어요. 그 당시에 주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돈 많이 들어간다, 돈 덜 들어가는 거, 다 이런 거, 이분은 좀 학벌 학력 차별 존재 뭐 이런 걸 좀 깨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제가 봤었을 때, 네, 저희 여기서 나왔던 거. 거의 다 실현하더라고요. 실제로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면요. 캠프에 근데 개인 이름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쭉 해갖고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한번 이름 붙여갖고 네, 그래서 보내면은 답신을 올 겁니다. 네. 안 된 거 네. 이선영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쭉 해갖고 코리아 테슬 같은 것도 만들겠다 뭐 이런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그때 딱 보냈는데 누가 제일 먼저 답신이 왔겠습니까? MBA였습니다. 그래서 캠프가 힘이 여기 있구나. 어디입니까? 어딘 전화했더니 뭐라고 했더니 너무 힘든데 교수님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저희도 좀 봐주세요. 며칠 있다 보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되는 집안은 잘 되고
사람이 모이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문지는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학술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해갖고 12월 6일까지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이제 보내갖고 설문지가 뭐 이런 것 그 원어민 교사 뭐 공간 초중고 영어지 이건 제 전공이니까 영어 교재에 대해서 세 번째쯤 쓱 밀어넣고 그 다음에 평가도고 조기 교육 네. 그래서 국가 영어 인증 평가도 좀 해보십시오 하면서 쓱 밀어넣고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했는데 제일 길고 나름대로의 비전이 뭐고 철학이 뭔고 물론 그분 개인의 것은 아니었겠죠. 그 캠프에 있는 사람이 생각한 것이 오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니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영어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저한테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모아서 질문을 부학장님께 얘기해서 보내서 받으면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